현대의학이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몸을 뭐 두 달밖에 못 산다, 6개월밖에 못 산다. 이게 그 우리의 생명은 뭘로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기로 되는 건데, 사람들이 뭐 6개월 만이다. 근데 그것도, 그걸 또 사람들이 믿어요, 또. 그 참, 산다는 것은 안 믿고, 죽는다는 건 그렇게 잘 믿어요. 그거 믿음은 죽어요. 왜? 네. 믿음은 왜 죽어요? 아이고.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았구나. 두 달밖에 안 남았구나. 아이고, 한 달 있으면 죽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생기가 자꾸 막히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럼 유전자 점점 꺼져서. 그래서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믿음은 어떻게? 다 차단하고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꼭 같은 현실을 두고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긍정적으로 볼 것이냐. 아시겠죠? 꼭 같은 현실. 의사는 나보고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한다. 그거를 그대로 내가 믿고 받아들일 것이냐?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왜?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의사가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더니 눈앞이 캄캄하더래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눈앞이 캄캄하면서 어찔하고 쓰러지려고 그러더래요. 근데 그 순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이 쓰러지면 안 되지. 그렇죠? 쓰러지면 안 되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번쩍 생각나더래. 정신을 차리자. 예. 네. 그래가지고 안 쓰러지려고 정신 차려야지. 예. 네. 그래서 정신, 간신히 정신을 차려가지고, 책상을 붙잡고 안 쓰러졌대요. 안 쓰러져서 이제 정신을 딱 좀 차린 순간, 자기 입에서,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이 굴러나오는지 아세요? 당신이 신이요? 네, 당신이 신이요. 신도 아니면서 무슨 6개월이니 나보고 그렇게 얘기해. 그거는 신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 무슨 말이 또 튀어나오냐면, 인명은 재천이요. 그 말을 딱 하니까 쓰러지려고 하던 사람이 뭐예요? 힘이 불쑥 나더래. 그래가지고 6개월 후에 봅시다 하고 걸어 나왔어요. 네. 이 정신 차린다는 것이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를 이해를 못하겠더래요. 어디서 그런 생각이 튀어나왔는지. 여러분. 네. 자기가 그런 말을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없어. 내가 하나님도 안 믿는데, 이게 내가 어쩌라 그런 소리를 했지? 하여튼, 이제 큰 소리 땅 쳤으니까, 자, 이거, 앞으로 이거 어떡하지? 그 의사는 보고, 더 이상 치료할 수 없고, 이제 6개월이면 끝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어요. 택시를 타고 집에 갔는데, 그때 이제 아들이,
아주 착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 뉴 스타트 강의를 집에서 열심히 듣고 있는 그런 아들이었어요. 그 아버님, 오늘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치료 못 한대. 응. 6개월밖에 못 산대.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걱정 마십시오. 그 아들은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뉴 스타트 강의 들었으니까. 응. 그래서 아버님, 저기, 그때는 서울에서 참가자들이 많이 왔어요. 그때는 뭐, 어떤 때는 150명, 200명, 막, 이렇게 오셨는데, 그때는 우리가 버스를 운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신사동, 뭐, 신사역 몇 번 출구, 뭐, 앞에 가면 버스가 있다. 그거 타고 오시오.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그 당시는. 그래서 아버님, 뭐, 머리도 복잡하고 하실 텐데, 제가 아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서 좀 쉬다가 오십시오. 강원도, 그 설악산인데 있는데, 거기 가서 좀, 한 열흘만 쉬다가 오세요. 그래서 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다 이제 등록을 하고, 이 아버지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제 버스를 탔어. 그래서 이제 도착해 보니까, 아, 뉴 스타트야. 그때는 우리가 여기서 하지 않고, 어디서 했냐면, 저기, 그, 우리가 2부 세미나 때, 산채 비빔밥을 먹으러 가는, 아주 비빔밥 끝내주게 맛있어요. 먹으러 가는 그 아주 경치도 정말 좋아요. 거기 가면, 이제, 주정계곡이라는데, 거기 가면, 이제 그 오색 그린야드 호텔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뉴스타트 프로그램 하고 있는데, 그걸로 오신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강의를 딱 듣고 보니까, 자기가 한 말 그대로, 뭐예요? 인명은, 인간의 생명은, 뭐예요? 하늘에 달린 거야. 예. 와, 내가 왜, 어떻게 그런 소리를 했지? 그래 놓고 이분이 결국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하나님이 날 살리려고, 그 말을 내 속에, 그 생각을 내 속에 넣어주셨다. 라는 결론이 났어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뉴 스타트를 아주 신나게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점점 뭐 유전자가 켜지기 시작하면서 면역력이 어떻게 점점 생기를 받고 면역력이 강해지니까 암이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6개월 후에는 뭐예요? 아주 건강해졌어. 그래서 6개월에 턱 나타나서 의사가 막 내가 단한 거겠습니다. 검사 한번 해보십시오. 검사해 보니까 싹 다 나버렸어. 아니 박수 안 쳐요. 그래서 참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살아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린 거예요. 부정적으로 의사가 하는 말, 의사가 사람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의사가 사람에게 뭐를 못 줘요? 생기를 못 줘요. 의사가 우리 유전자를 좌지우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건강 상태, 우리의 생명은 유전자의 활동에 달려 있다고. 그 유전자를 활동시키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네. 그렇죠. 진선미란 말이에요. 긍정적인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일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두 쌍둥이가 유전자는 꼭 같아. 일란성 쌍둥이니까. 근데 무엇에 따라서 저렇게 돼버렸어요? 생각? 생각.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해. 그 생각에 차요. 엄마가 1년 전에, 감기 몸살로 너무너무 심하게 앓아가지고, 얘들을 한 열흘 이상을 못 돌봐줬으니까. 그때 이 한 해에는 엄마가 꾀병 부린다. 우리를, 돌보기 싫어가지고, 아침밥도 안 해주고, 늦잠 자고 말이야. 우리 엄마는 나쁜 엄마야. 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 실제로 얘들 엄마는 얘 둘 다 사랑하게 안 하게 해요. 그런데 쟤는 부정적인 쪽을 선택했다. 그 부정적인 생각은 어떻게 들어올까? 예? 여러분. 왜 우리는 같은 현실을 두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기도 할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둘 중에 하나를 뭐예요? 선택을 해. 여러분 실제로 그렇잖아요. 여기 컵이 열어보니까 물이 반 잔이 있다. 그러면 한 잔밖에 없다고 짜증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야, 반 잔이 있네, 우리. 달라. 그렇게 내가 생각한 결과가 유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뜻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올바른 긍정적인 뜻을 담아야 된다. 그것은 우리들의 뭐예요? 선택이다. 이 세상의 모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시시각각 우리가 대면하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택인 줄 몰라. 그게 쟤는 앞만 봐도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너무너무나 확실해. 그러면 얘는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러니? 우리 엄마 우리 사랑하잖아.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야. 왜 이렇게 될까? 나 우리를 이 두 쌍둥이를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예. 쟤는 안 사랑한대. 여러분, 한번 이렇게 되면, 돌리기 힘듭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어떤 애는, 쟤처럼, 우리 만나, 우리 사랑하네. 라고 생각하면서, 그 결과는 뭐예요? 유전자 꺼져, 안 꺼져? 꺼져요. 그러면
저렇게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려버려요. 우울증에 걸린 이유는 뭐예요? 뇌파가 알파파가 안 돼. 계속 베타파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계속 뭐예요? 불안하고 막 부정적 생각만 자꾸 얘를 지배해. 그러니까 유전자 맨날 꺼지는 거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인간이요. 내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내 자유를 희생해서라도, 남의 눈에 어떻게 좋게 보이려고. 네. 남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왔다, 이거죠. 다 내 유전자를 희생시키면서. 왜 이럴까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자꾸 꺼가지고 이제 병이 나고, 이래서 이제, 긍정을 선택하라. 맞잖아요. 우리 반잔 있으면 반잔밖에 없다는 말은 내 유전자를 내가 끄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사실과 진실은 다르다라는 말을 해야 돼요. 물이 반잔밖에 없는 거 사실이야. 봐, 반잔밖에 없지. 사실대로 말해봐. 사실대로 생각하고 사실대로만 말하면 우리 유전자 다 꺼집니다. 아시겠죠? 그럼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뉴스타트는 진실대로 말하라. 사실대로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진실이나 사실이나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진실, 사실 다를 게 뭐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놀랍게 달라요. 이거를 여러분이 터득을 하시면 와, 그래. 사실이라고 해서, 내 눈에 사실이라고 해서 그게 진실은 아닐 수 있구나.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야 돼. 여러분, 한 번은 제가 아주 미국서 돈 잘 벌고 아주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그 뉴포트 비치라고 LA에서 한 시간 이제 샌디에고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그 해변 도시가 있는데 굉장해요. 거기에 막 부자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도시는 크진 않은데 아주 고급으로 해놓고 사는 도시인데 거기에 그 주거지가 아주 좋아요. 바다가 쫙 보이고, 예. 막, 그러니까 이제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제가 집을 샀어요. 근데 거기다가 집 사면 그 당시는 이렇게 신용카드란 게 없었어요. 이제 미국서는 그렇다고 해서 물건을 살 때 현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서는 개인 수표란 게 있어요. 개인 수표. 그래서 수표책이 나와요. 우리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면 수표책을 줘요. 그래서 거기에 제 이름, 주소, 전화번호 딱 그 박혀 있어. 인쇄가 돼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물건을 하나 딱 사면 값을 써요. 얼마라고 쓰고 사인 척 하면 그게 돈이야.
미국 사회는 그런 사회였어. 요즘은, 요즘도 아직도 그거 써요. 쓰는데 이제 잘 안 받아들라, 안 받으려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 쓸 때 이제 백화점에 가서, 비싼 거 탁, 예를 들어서, 아, 저거,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 돈 잘 벌 때는, 얼마냐, 이런 소리 안 했어요. 저거, 그러면 돼. 그러면, 이제, 가지고 오면, 얼마냐, 묻고, 써서, 사인 탁 하고, 그 요만한 종이에요. 탁 주문, 그거 받아요. 그런 참 좋은 신용사회였어. 자, 이제, 그런데, 거기 이제 수표를 딱 써서 탁 주면 그 점원이 모든 게 확실하게 적혔냐를 보면서 와, 뭐라 그런지 알아요? 제가 이제 그 뉴포트 비치 또는 그 뉴포트 비치 안에도 조그만 이제 동네가 있어. 그 동네 코로나 델마. 코로나 델마는 언덕 위에 왕관이란 뜻이요. 코로나는 왕관이거든. 델마, 바닷가의 언덕 위에. 코로나 어디 탁 보고, 어머머, 코로나 델마에 사시는구만요. 그러면 그때 기분이 끝내줘요. 우리 집은 코로나 델마에 있어. 예? 그렇게 살았어. 자, 이제 그 기분으로. 근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술 같이 먹던 친구가 놀러 온 거예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자식이 담배를 자꾸 피는 거야. 저는 술은 참 많이 먹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먹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공부 안 한 거 아니에요. 공부하면서 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담배는 못 피우겠어. 몸에 안 맞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 술 같이 먹던 이 친구는 이제 담배도 피우면서, 그래서 우리 체질에 제 체질에는 담배가 안 맞는데, 가만 보니까 우리 애들도 담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담배 안 피우게 하려고, 야, 이 담배란 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옛날에 담배에 대해서 알던 것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담배 해롭다는 사실이 너무 자세히 밝혀졌으니까 좀 담배 끊도록 해. 그러니까 이 친구가 담배를 하나 탁 꺼내요. 그랬더니 탁 불을 붙이더니 싹 들이마시더니 제 얼굴에다 놓고. 아이, 막, 왜 이래?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상구야, 나는 담배 없으면 못 살아. 이게 내 인생의 낙이야. 나도 담배 나쁘다는 거 잘 알아. 근데 이거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 제발, 이제, 그래서 나도, 이제 네가 그 담배 해롭다는 소리 들으면 나도 괴롭다. 그러니 앞으로 이제 담배 끊으란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딱 보니까 못 말려. 그렇죠? 가망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음속 그래 미안하다. 담배가 그렇게 좋냐? 그러면서,
그래.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재밌게 지내다가, 지내자. 근데 그런데 그 친구가 그 피어 물은 담배를 다 피우더니, 그게 이제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이렇게 누르고 끄면서 혼잣말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인간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해로운 거 알고 끊기는 끊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끊으라 말하지 마라. 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왜 우리 인간은 이처럼 모순적일까? 우리 안에 그런 모순은 누구나 다 있어요. 삐지면 내가 내 유전자 꺼지는데도 삐진다니까. 그렇죠? 그리고 삐지면 행복해요, 불행해? 불행해. 유전자 꺼지니까 엔돌핀도 꺼지고 세로토닌도 꺼지고 다 꺼지지. 밥 먹은 거 소화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런데도 막 삐진다고. 그가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 뭐 삐질 얘기도 아니었어. 조금만 내가 부드럽게 다시 생각하고 반응을 잘하고 그러면 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것이 다 뭐예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담배 끊으란 말 하지 마라. 담배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담배가 내 삶의 낙이다. 그래놓고 담배불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된다. 어떻게 한 인간 안에 이렇게 상반되는, 그렇죠? 상반되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어. 자, 담배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나는 사실이요, 진실이요. 그건 사실이야. 왜? 담배 없으면 못 사니까. 담뱃불을 끄면서 끊기는 끊어야 되는데. 그거는 사실이요, 진실이요. 그건 진실입니다. 사실과 진실이 정반대야. 정반대면서 한 사람 안에 그것이 공존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 사실과 진실이 다른 거는 왜 달라요? 그렇게 상반대, 전혀 반대야. 왜 그렇게 상반대를? 상반대는 사실과 진실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어. 아, 이게 중요한 얘기. 자, 그러면 왜 끊기는 끊어야 된다는 것은 진실일까?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영어로도 달라요. 사실은 영어로 쓰면 fact라고 해요. fact. 진실은 뭐예요? truth라고 해요. 이 달라요. fact하고 truth는 달라요. 팩트라고 해서 다 진실이 아니야.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사람을 죽였다. 자동차로 운전해 가다 사람을 치웠다. 그러면 그게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그 사람을 죽였다는 것은 뭐예요? 사실이지만 진실이에요, 아니에요? 진실 아니에요. 내가 죽이고 싶어 죽은 게 아니에요. 사고로. 이게 엄청나게 달라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과 진실을 같은 글로 사용하고 있어. 여기서 우리들의 이 사고에, 우리 생각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끊기는 꺼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거는 그 친구가 무엇을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생명. 자기가, 자기의 건강. 생명을 유전자를 중심으로 하면 뭐예요? 어? 끊는 게 진실이지. 그렇죠? 그런데 자기 느낌, 감정대로 하면 뭐예요? 담배 없으면 못 살지. 사실이요. 나를 병들게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담배가 좋아. 그래서 내 생명을 죽이는, 그렇죠? 행위가 좋다. 그거는 사실이지만은 진실일 수는 뭐예요? 없어. 왜? 나를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유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유전자를 살리는 쪽이 진실이고 유전자를 뭐예요? 죽이는 쪽은 사실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대로만 따지는 것을 뭐대로 따지는 거라 그래요? 율법대로. 그러나 율법의 끝은 뭐예요? 율법의 최고봉은. 율법을 따라 쫙 올라가서 드디어 최고봉에 도달하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 사랑. 그래서 사람들이 끝까지 올라가 보지 않고, 예, 한 3분의 1, 4분의 3쯤 올라가면서 계속, 율법이야, 율법. 지켜야 될 땐 지켜야지. 우린 다 그렇게 생각. 그래서 우리가 최고봉에 올라가서 그 사랑, 그 은혜를 깨달으면, 더 이상, 뭐, 하라, 하지 말라, 이게 필요해요, 안 해요? 더 이상 필요 없어. 누구든지 그 사랑을 깨달으면, 절대로 남에게 해 끼치는 일을 할 리가 없죠. 남을 계속 상대방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는데, 뭐, 섬겨야 한다, 뭐, 이런 율법이 왜 필요해? 그게 십자가의 차원이다. 그래서 모든 율법의 최고봉은, 최정상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거기서 율법은 끝나버린다. 우리가 율법이 끝나버린다 그러면 자꾸 나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율법 가지고는 절대로 좋은 사람은 될 수가 없어. 겉으로만 좋은 사람이지. 근데 그 율법의 정상, 최고의 법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최고의 법을 깨달으면 모든 진실을 깨닫고 이제는 뭐 하면 안 된다, 뭐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필요가 없고 이제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친구가 라스베가스를 좀 가재요. 그래서 제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데리고 갔냐 하면,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그 국립공원이 있어요. 멋있죠? 보세요. 이 바위하고 절벽하고. 와. 그래서 이 친구를 여기다 여기 데려가면 너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7시간을 운전을 해가지고 일로 데려가서, 저는 여기를 너무 좋아해요. 여기 엄마 그냥 유전자 다 켜져 그냥 너무 너무 아름답고 네. 여러분 이 폭포가요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버스 관광 버스예요. 야 그리고 이게 나무가 이렇게 키가 커요. 자 헬리콥터 타고 올라가 볼까요? 탁탁탁탁탁탁탁 와. 한국선에 이 정도 폭포면 뭐요? 사람들이 와 그래 벌써 이렇게 이제 시작이야.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까마득하게 높아요.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멀미가 좀 나죠. 1000m요. 1000m, 1km, 22km 모자란 1000m, 975m. 뿅 가는 거지, 뭐. 와, 유전자가 막 켜지는 거지. 생기가 넘치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가, 미국 놀러 왔던 그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야 상구야 내 그때 요시미테 국립공원 갔잖아, 크, 끝내주더라. 이제 그렇게 하려고 탁 데리고 갔어. 그래서 저도 이제 크, 너무 좋아서 이제 와 그러고 이제 구경을 하다가, 예, 이 친구가 뒤에서 조용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막 감동을 해서 막 입을 딱 벌리고 조용한 줄 알았죠. 그래, 그러고 있으니까, 왜 이렇게 조용하냐 하고 뒤를, 좋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안 좋나? 이 친구 말이, 빨리 가자. 어디로 가라? 야, 임마, 네가 라스베가스보다 더 좋은데 구경시켜 준다고 그랬잖아. 그죠? 여기가 거기야. 그랬더니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말이에요. 응? 담배 꽁초를 팍! 짓밟더니, 야, 임마.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 빌주러 왔냐, 이게. 그게 사실이에요. 저 요새 밑에 폭포를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래. 말은 사실이요, 아니요? 사실이지. 그러나 결코 저 요세미테 폭포를 바우에서 물 떨어지는 거라고 말하면 그 절대로 진실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앞으로 모든 것을 볼 때 무엇을 보셔야 돼? 진실로 보셔야 돼, 진실. 예. 크. 예, 진실로 보셔. 자, 그러면, 이렇게 동일한, 꼭 같은 현실을 두고, 사람들은, 이 쌍둥이의 경우, 꼭 같은 엄마를 두고, 한 애는 뭐예요? 엄마가 1년 전에 독감 걸려가지고 애들을 돌봐주지 못했던 것은 뭐요? 사실이야. 그 돌봐주지 않았다고 해서 애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진실을 선택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예. 적극적으로, 예. 아주 이를 악물고 진실을 선택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러면 왜 그렇게 사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선택을 할까? 이게 선택이에요. 그게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선택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라니까! 그렇게 우긴다고. 선택인 줄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아하, 이것이 나의 선택이었구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자유예요. 이게 나의 선택이었구나. 이게 진짜 그냥 사실이 아니었구나. 내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선택으로 이게 사실이라고 우기는 거지. 예.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선택이란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되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차원에서는 항상 긍정을 선택해야 자, 그러면 정신을 번쩍 차리니까 6개월 후에 죽는다는 소리를, 말을 믿지 않게 되고, 인명은 뭐라고? 제천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됐다. 그 자체가 그 순간부터 유전자를 켜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그 순간부터 그 환자는 누구와 연결이 탁 된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정신 차리는 겁니다. 근데, 이, 우리 한국말에, 정신만 차리면, 이란 말은, 그 무슨 말이에요? 정신 차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각을 똑바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생각을 아무렇게나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정신 없는 놈이라 그래. 정신 못 차린 놈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의학적으로 볼 때는 정신이라는 단어는 의식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없으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신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정신을 의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의식은 있지만은, 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개차반이야. 그럴 때 우리는 뭐 없는 놈이라 그래요? 정신 나간 놈? 정신 없는 놈이라고 그래요. 그래 놓고 우리는 정신이 흔들린다? 이 정신이라는 말을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나도 모르게 굉장히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 한번 공부해 보죠. 자, 정신이라고 써놓고 보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정자예요? 또 신자는 알고 보니까 뭐예요? 신이야, 신.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신은 신이야. 우리 한국말에 신을 말할 때, 정신이라는 신도 있고, 그 다음에 주로 흔해 빠진 신들은 무슨 신이에요? 잡신. 우리 한국 사람은 알고 보니까 신을 분류해요. 정신이 있고 잡신이 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정신이란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와, 이거는 성경하고 똑같은 원리지.
세상 사람들은요, 정신과 잡신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취급해요. 자, 그래서 제가 정신은 신은 신인데 무슨 신이라? 정한 신이다. 예, 네, 정한 신이다. 그러면 이 정자가 무슨 정자인지 좀 알고 싶지 않아요? 이 정자는 아주 좋은 글자 같아. 그렇죠? 잡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신이 든 사람하고 정신 없는 사람을 구별할 때 정신 없는 놈이라고도 하지만은 잡것이라고도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잡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잡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잡것들. 자, 이 정자는 무슨 정자냐면 아주 정성스럽다는 정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신인데 우리를 정성껏 돌보는 신이라는 이 말입니다. 이야, 그리고 전혀 거칠지 않고 매우 곱고 부드럽다는 뜻이에요. 곱도. 그래서 이 정미소 그러잖아요. 쌀을 찌어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만든. 그래서 정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그렇게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신이에요. 뉴스타트에서 배운 신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 다음에 가장 깨끗하고 가장 총명하고 뛰어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좋은 그런 신이 바로 정신이야. 박수. 그러니까 이런 신이라야만 우리 몸 속에 있는 유전자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돌보겠죠? 여러분, 제가 이거를 깨닫고, 앞으로는 제가 정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냥 정신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부르기로? 정신님이라고 부르라. 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신자와 한자에서 신자는 영자하고 같은 글입니다. 같은 뜻으로. 네. 근데 이 영자를 가만 보면요, 참 놀랍습니다. 아, 이 영자를 보면, 이 맨 위에 글자가 뭐예요, 이거? 비우입니다. 비우. 비우는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이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 차별 없이 비를 내려주신다. 그게 성령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을 비처럼 누구에게 내리신다? 여기 사람 인자죠. 그렇죠? 사람들에게 내려서서 뭐 하신다? 공, 일할 공제. 성령을 내리셔서 유전자를 회복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 박수! 이 한자라는 건요, 이건 성경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한자를 중국 사람들이 한족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뻥을 치고 있었는데, 지금 역사학자들이 쭉 파고 들어가니까, 한자 만든 사람들이 동이족이야, 동이족.
동이죠. 동쪽의 오랑캐.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동쪽의 오랑캐는 누구요? 우리들이야. 그래서 지금 역사학자들이, 세계적인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동이족들은 저 멀리서 왔어. 멀리서 와가지고, 그때 성경에서 민족의 대이동이 있었죠. 언제? 바벨탑 때. 그래서 하나님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온 사방팔방으로 흩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요. 그래서 여러분, 터키 가면 어디서 왔냐 물어요. 그럼 한국 사람이다 그럼 뭐라 그래요? 우리 형제라 그래요. 그래서 6.25 전쟁 때 터키에서 군대를 파병했잖아요. 형제 나라에는 당연히 가야 된다 이래서 온 거예요. 그 좀 기분이 이상해요. 우리는 형제 안 같은데 얘들 막 형제라고 그래요. 그 역사 의식을 아주 그 깊이 그 터키는 어릴 때부터 그 역사 교육을 시킬 때 그래서 이제 쭉 시작해가지고 쭉 와서 터키를 지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바로 터키하고 바로 가까워요.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바벨탑 때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터키하고 지금 이란 그 사이 동네. 거기서 바벨탑을 만들. 그래서 이제 민족을 흩었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도 유대인과 뭐예요? 같은 피를 가지고 있다.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역사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중국은 무슨 속셈이었어요? 한국 거정 다 자기들의 속국이라고, 한국도 중국이라고 하려고 그러고 있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동북공정이야. 고구려도 다 중국이다. 신라도 다 중국이다. 이러려고 했는데, 그게 박살났버렸어. 그래서 이 한자가, 이게 한족이 맺는 게 아니라 뭐예요? 터키 그 지방,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 이동해온, 유대인들의 뭐예요? 같은 족속이다.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나 있어. 흥미진진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미국 다음에 제일 기독교인이 막, 그렇죠? 많은 나라 어디에요? 한국이에요. 그 성경을 좋아해. 그래서 글자도 다 뭐예요? 성경대로. 글자 똑같아요. 여러분, 이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거 뭐예요? 나무. 숲, 나무, 숲을 님, 그러죠. 자, 두 나무 사이에서 지시하다, 한 겁니다. 지시하다. 두 나무 사이에서 지시한 것이
이 글자가, 이 전체 글자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금지하다, 금자이지. 금지라는 것이 처음 나타난 때가 언제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 나무가 있고, 뭐예요? 지식의 나무. 그 두 사이에서 이거는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이 처음이야. 인류 역사상. 그래서 저걸 저렇게 쓰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저거는 금지 금자다라고 알았어. 이거 놀랄 만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진선미 할 때 다 뭐가 들어가요? 양, 양, 양. 미는 뭐예요? 미. 의. 양. 양이 우리 인간 대신 피를 흘리고 죽는다는 뜻이에요. 네. 그것이 의이다. 그것이 옳은 거다. 그 양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거는 성경적 배경이 없이는 이런 글자가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해보면, 와, 이거는요, 엄청난 책이에요. 어?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워. 네. 그리고 요즘 제가 물리학을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예, 양자 물리학을 유튜브로 이것도 보고 저것도,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거, 양자 물리학도. 아, 입이 건질건질한데, 여기서. 요 정도로 하고, 자, 그래서, 정신이라는 말은, 그래서 정신은 성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정신은 성령이고 그것이 생기를 주시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잡신은 뭐예요? 악령이고 그 생기를 막아요. 그래서 유전자 꺼지고 스트레스를 주고 우리를 병나게 하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정신 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나갔다. 이게요. 성령이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있죠. 성경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오시고, 오셔서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을 어떻게 거부할 수 있어? 그거를 성령을 회방하다. 그래서 모든 죄는 다 용서를 받으나 성령을 회방하면 뭐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거부해버리면 용서고 뭐고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성령을 회방한다는 말은 정신 나갔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성경대로. 그리고 나갔다가 또 돌아올 수도 있어요. 내가 와, 내 마음대로 정신없이 살다 보니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다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돌아온 탕자처럼. 그렇죠. 그 정신을 빼앗겼다, 정신을 빼앗아 간다, 정신을 차렸다, 못 차리겠다, 예, 정신을 뺀다, 정신이, 정신이란 단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해요.
정신이 삐뚤어졌다, 올바른 정신이다, 정신줄을 놓아버린다,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이 없이 산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 정신, 모든 우리들의 생각과 행동에 정신을 적용시켜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이야, 우리가. 심지어는 어디까지? 먹고 마시는 데까지.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여러분, 걸신 들렸다 그러죠? 걸신은 무슨 신 중에 하나요? 잡신들 중에 하나죠. 그래서 걸신 들려서 먹을 때는 어떻게 먹는다 그래요? 정신 없이 먹는다 안 그러고 처먹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뉴스타트는 꼭꼭 잘 씹어 먹어야 돼. 그거는 뭐 차려야 돼? 정신 차리고 꼭꼭 씹어서 잘 먹어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는 데까지 하나님을 거론합니다. 영어에는 이런 말 없어요. 여인은, 그 성경에는 이 말 있게 없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돌리도록. 하나님을 의식하고 먹어라. 박수!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런 민족이요. 이런 민족. 자, 그래서, 참 놀랍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살아라는 말이 바로 어떻게 살아라는 말이에요? 뉴 스타트 하고 살아라는 말이지. 예. 네. 그러면 6개월밖에 못 산다고 해도 뭐요?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호랑이는 뭐요? 암이라는 호랑이지. 그래서 암이라는 호랑이한테 잡혀도 물려가도 뉴스타트 하며 낳는다는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정신을 선택해야 돼. 정신 차리고 긍정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도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라도 그거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면 그거는 정신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도 정신님과 함께 정신 차리시고 그 정신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유전자를 회복시켜 드리기를 바랍니다. 예. 네.